앞으로 없을 것이다. 아니, 녹음이 안 됐네.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러니까 지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이죠. 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나요? 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다는 회복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냥 북방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돌아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왕 다윗을 찾고 그왕 다윗이 바로 예수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의 왕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4장으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이 땅에 진실이 없고요. 인애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제사를 안 지냈느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사는 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예, 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제사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거죠.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제사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제사는 열심히 지냈고 무슨 뭐 절기도 잘 지켰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지금 시대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도 모르니까 그러고 막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가르쳐 줘야죠. 그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에게 가득 찬 것은 이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그냥 육체적으로 나오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질적으로 풍요했다고 그랬죠, 제가.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들이 그럼 지식이 없었느냐?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주셨던 것이 뭐였죠? 신명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였어요? 예, 그거 말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들에게 예. 앉으나 서나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후손에게도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그럼 지금은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가? 예. 우리가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번성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 속죄 제물은 드리는데,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예, 죄악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기쁘게 받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시겠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축복을 바라지만 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나무에다 갖다 대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상 따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묻고 또 그들이 거기서 대답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묻기도 하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기도 하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음행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음행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뭐 행위라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걸 했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것.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음행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자꾸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뭔가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랬어요. 길갈은 어디죠? 길갈. 모았던 장소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뭘 했었죠, 거기서? 예? 아, 그렇죠. Circumcision. 예, 할례를 했던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그죠?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던 장소였어요. 그죠? 벳아웬은 어디죠? 예, 벳아웬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그럼 벳아웬이 어딘지 좀 찾아보죠. 우리 여호수아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여호수아 무슨 이름이야? 별의별 걸다 아시는군요. 저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벳아웬은 어디라고요? 베델의 동쪽이에요. 베델의 동쪽이 벳아웬이에요. 자, 베델의 동쪽이 벳아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4장에 나오고 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벳아웬은 바로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베델을 그러면 왜 이렇게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은. 예, 베델은 야곱이 처음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이 그, 뭐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예? 도망가가지고 바딴 아람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자기를 지칭하셨어요? 그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해. 그 처음으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나중에 돌려보내시잖아요. 그죠? 예. 베델로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베델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왜 보내신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이제 기억나게 하려고, 뭘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 했던 약속, 야곱이 처음에 도망갈 때 했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나한테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뭐 나를 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그때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길갈이라는 것과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올라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부르셨을까? 이것은 베델의 동쪽이고요. 우리 방향성으로도 대충 알수 있겠죠? 예? 근데 벳 아웬이라는 뜻은 베이트가 뭐였어요? 집이죠. 예, 집이에요. 아벤이라는 뜻은 죄라는 뜻이에요. 죄. 예? Inequity, trouble, wickedness,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죄악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것은 벳 엘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벳 아벤이라고 부르셨어요. 죄의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슬픔의 집이고 죄의 집이요. 문제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뭐를 세워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놨잖아요. 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라고 부르셨던 그곳, 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완전히 죗더미의 곳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악한 곳으로, 악한 곳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야곱이 너의 조상이어서 뭐 거기서 뭐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 뭐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장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택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지 이것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아모스서를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 4절, 아모스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죠.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배울 때이 부분에 대해서 읽었었어요. 그죠? 어디 가서 뭘 했다고요? 예,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대요. 근데 거기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 제가 이거 이 3일마다 십일조를 드렸다는 거에 대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런 거를 해 놓고서 야, 나이 정도 했어. 예? 나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 라고 스스로가 기뻐하고 스스로가 만족했다라는 거.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가? 내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십일조도 드리고 누룩을 누운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받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은제, 낙헌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예. 이게 무슨 제사예요? 그렇죠.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건데,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네, 너희들 스스로만 기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기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려, 아, 이 아모스서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는 많은 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나가서 예배 보고, 십일조하고, 뭐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뭐 하는 이 많은 수고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이걸 해놓고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들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하는 이 봉사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해요. 자, 내일인가요? 내일이면 그 대속죄일이죠? 용키퍼죠? 그죠? 대속죄일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뭐 있었어요? 예, 네, 로샤샤나, 그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지키고, 대속절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와요, 지금. 그쵸, 장막절 오죠? 이제 곧 지나면 장막절 와요. 그들이 정말 섬기는 굉장히 큰 절기예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수고가, 그런 절기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인지. 너희들은 거기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호세아 5장, 4장으로 돌아가세요.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과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예? 뭐와 연합했다고요?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말 혹시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어디선가? 혹시 이말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없으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것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에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고린도 7장에 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제가 그래서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게, 예? 그러면서 하는 것이 단순한 그 결혼식장에다 쓰라고 준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한 몸을 이루는 거. 그죠? 한 몸이 둘로 나뉠 수 없잖아요. 그죠? 둘로 나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목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으면 그거 죽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몸을 같이 붙어 있어야지 이것이 떨어지면 죽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 보여요? 교회가 어때 보이세요? 예수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요즘은 막 떨어져. 뭐 좀비 같아.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가 어떤 창녀를 사가지고 그냥 그와 합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빗대서 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합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음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고,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창녀가 됐다라는 거죠. 창녀와 한 몸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냥 망해서 죽는 거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느니라.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지금 빗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영적인 그냥 해석만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근데 그 방탕한 육체적인 일을 빗대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의 삶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영적인 삶에서의 모습이 둘다다 창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인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뭐가? 예,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결국은? 예, 음란한 행위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죄가 없는 자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죄인에게만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짐이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왔으니 그러므로 세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들은 스스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벤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히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넬 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 못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요. 죄가 있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뭐 오시옵소서, 뭐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가 있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나요? 안 사랑했나요? 네,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거 어떻게 알죠? 네, 아버지가 매일 같이 나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매일 같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사랑하면 찾아오면 될거 아니야. 안 그래? 가서 좀 찾아오면 될거 아니야. 뭘 자꾸만 기다리고 있어, 그냥 계속. 사랑한다면서.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기다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좀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돈을 가지고, 아들이 돈을 가지고 돈이 있었을 때, 자기가 풍족할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다가 언제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돈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주염염 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때서야 뭐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에 예,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그 어려움이 안 왔더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계속해서 집에서 문 밖에 나가서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그 죄인.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막 어떻게 해서 돌아오라고 막 붙들고 온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내 죄를 깨우치고, 예? 내 죄를 깨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돌아오라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나 또는 이사야서나, 이사야서는 언제 시대의 글이죠? 혹시 아시나요? 예, 알아요. 이거 우리 진도 아직 안 나갔다는 거 아는데, 예, 뭐 진도 안 나갔어요. 뭐저 그러지 말고 또좀 아는 거를 좀 얘기해 보자고요. 아직 그 김영선 집사님한테 아직 책을 못 받아서 좀. 예,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북방 이스라엘을.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시대예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호세아와 이사야는. 근데 지금 양쪽에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서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시대,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상당히 많죠. 그죠? 지금 누구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선지자 누구누구 좀 나와요. 이 시대에 지금 활동했던. 예. 요나야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죠?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언제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악한 시대면 악한 시대일수록 선지자들이 무대기로 나와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무대기로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죄가 많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갈급하게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죠? 자,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라고요? 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가서 보죠. 이사야서 31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뭐라고요? 뭐하라고요? 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애타게 지금 부르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울면서 망하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죽지 말고, 내게로 좀 돌아오라는 거야.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제발 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네? 돌아오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은 불러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답답하잖아요. 네? 내 자식, 답답하니까 좀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제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내 자식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제 친구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요. 하나님도 죽을 것 같아요. 돌리지를 못해서. 예레미야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유다 얘기예요, 지금. 지금 호세아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3장 22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평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런 거 했잖아. 그러고 막 하나님이 호소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울면서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러고도 네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누가 받아주겠니? 근데 나는 받아줄 거야. 나는 또 받아줄 거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선지서들은 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우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다 가슴이 미어 터지어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절규를 해요. 하나님이 요 조그만한 예? 강원도보다 조금 더큰 이런 땅덩어리에 있는 이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 하나님 뭐가 도대체 아쉬워서 이럴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타깝나요? 잘 보세요. 살인자의 모습은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살인자는. 근데 살인자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살인자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얘따 이런 말이 자식 냈다 뒤져라 이런 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그 살인자의 어머니는요, 이 자식이 살인자여도요, 그 살인자의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미련을 못 버려요. 내 자식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식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살인자여도요. 내가 내 자식을 못 죽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이런 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냥. 예?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야, 한국으로 가자, 한국. 야, 한국을 선택해자, 이거. 그러면 되잖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몇천 년 동안 패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으면, 이거 그냥 쓸어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아직도 안 쓸어버리고 있어, 이거. 안 쓸어버려요, 아직까지도. 쓸어버리기는커녕,
나라를 회복하게 해준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이 다리오 왕은요, 다리우스 왕이란 말이에요. 다리우스 왕. 그 마라톤 전쟁 일으켰던 왕이 있죠? 그게 다리오의 왕이에요. 어디 왕? 페르시아.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건 언제예요? 뭐야? 아, 지금 스가랴서 1장 보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 때요. 아니, 고레스 왕때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왕 때. 예?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때잖아요. 그게. 예? 고레스가 그첫 번째 그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리오 왕은 몇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왕이에요.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모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나 또는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데 지금 시간이 훨씬 더 지난 후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는 아직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잖아요. 네? 아직 멸망하기도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이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한 150년 후에 멸망하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예. 예. 722년 또는 721년 정도에 BC 722년 정도에 망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유다가 멸망한 건 언제예요? 그 586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망하고 721년에 망하고, 예?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예? 그 다음에 끌려갔다가, 예? 그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직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 울면서. 예?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좀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치셨어요. 예, 돌아오라고. 매를 든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매를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돌아오라고. 매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예? 매를 치잖아요. 왜 매를 왜 치는 거예요? 뭐 아주 뭐 때릴 게 없어서 주워 팰게 없어가지고 가죽대기 없어가지고 애들을 팼나요? 그러니까 애들 돌아오게 하려고 제대로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매를 들었어요. 근데 안 돌아와. 유다도 쳤어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제 앵간하면 그만하시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것들 그냥 다 쓸어버리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계속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망하기 전부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싱글벙글 하시면서 뭐 기쁘게 뭐뭐 뭐 춤을 추며 이러고 계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울고 있어요. 계속 몇백 년 동안은. 그럼 몇백 년 동안만 이러고 계셨을까요? 근데 뭘 춤을 추면 뭘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춤을 추면서 뭐 기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이 막좀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애 같아. 자, 좀더 가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지금 하나님,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 말라기 시대는 언제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이 말라기 시대 언제 시대예요, 이거?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울고 있어요. 아직도 부르고 있고 돌아오라고. 애타게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울고 있어요. 울면서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물이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도 울어가지고 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지금. 하도 울어가지고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아와 돌아와 그러는데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야, 우리가. 아니, 그럼 여지껏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 말은 다 뭐예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백 년을 하나님은 이렇게 울고 있다고요. 말라기서는 무슨 책이죠? 아, 11조요. 아주 제가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쥐어박고 싶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무도 관심 없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거 보셨나요? 여지껏 그 통독하시면서 이거 보셨나요? 이거?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말라기에 하나님이 예? 말라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절규를 해요. 돌아오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러고 울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전에도 봤었죠. 하나님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두 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몇백 년을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을 지금 시기인가요, 지금? 나는요, 도무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4장. 우리가 말라기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죠? 말라기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4장 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부터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네, 너희들 마음 돌이키게 하려고. 근데 그때부터 엘리야를 보내시기까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문을 닫고요, 하나님이 혼자 울고 있어요. 400년 동안.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했을까요?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랜 암흑 시기가 지나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마음을 추스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8절에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요? 예? 8절에 끝난 게 어떻게 끝났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뭐예요? 다 죽여버릴까 봐. 네? 다 죽여버릴까 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그래놓고서 세례요한을 보내놓고요. 누굴 보낸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요. 뭐 하겠다고? 자기 아들 죽여서 이 패악하고 죽여버렸어야 될 이런 것들을 살리겠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배반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내 가슴에 칼을 꼽고 도망간 그놈을 그걸 살리겠다고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놈 찾아오겠다고 그 사랑이 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구약을 온전히 보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요, 계속 보다 보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왜 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 같으면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다 쓸어버렸을 텐데.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차가 운전을 하는데, 예, 차가 내 앞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막 차를 이렇게 끼어들라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줬어. 그래서 차가 쑥 들어왔어요. 예? 내 앞으로. 근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어. 예? 그래서 뭐, 그래, 아이, 놈, 뭐 그런 놈인가 보다. 응? 그러고 이제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내 앞에서 온갖, 정말 그야말로 지랄을 해요, 그냥. 예? 내 앞에서.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막 부글부글 끓잖아, 이놈. 예? 아, 이 양보해줘갖고 앞에 들어왔는데, 어?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앞에 와서 그러고 앉았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세워놓고 그냥 저 쫓아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다들 너무 선하신가 보네. 예? 키워주질 않아요, 그냥. 미리 그냥 앞에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그런 것들. 야, 아, 역시. 예, 역시 우리 은실 집사님의 그, 예, 역시 은실 집사님 그런 것만 봐도 화가 나잖아요. 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곧딴 거 가지고도 차 갖고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제서야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너무 미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 사랑. 왜 그러는지.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나한테 칼을 꽂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미어져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숨이 잘안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그냥 속상하고 그래서 네? 하다못해 그런 일 가지고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말라기에서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뭐였어요? 말라기에서 처음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돌아왔어요? 온주 사랑했더니. 왜냐면 하나님의 이 말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답답함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요, 진짜 말라기서를 보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버지의 그 너무 마음 아픈 모습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라기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너무 외로워. 또 신경을 안 써. 아니 성경을 몇번 읽으면 최소한 이런 거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안 보일까요?
제가 무슨 새로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보일까요, 도대체? 다시 호세아서로 잠깐 돌아오죠.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볕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자, 정말 병이 난 애가 있는데, 네? 병이 난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맹장에 걸렸어. 네? 맹장에 걸렸는데, 거기서 배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배에다 얹고 나서,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맹장이 복막염이 돼서 죽어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맹장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싫다고 해도 얘 수술을 해야 돼요. 그죠? 얘 살을 찢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수술을 하는 거야? 왜 얘 살을 칼로 그어서 찢는 거야, 도대체? 네, 살리려고. 그래야 사니까. 살리려고 찢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을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3일이죠. 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네? 전심으로? 왜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요? 네, 말씀. 네,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 네? 제가 몇 번은 이거 호세아서 제가 이렇게 이거 들춰, 몇 번을 들춰오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다가 뭐예요? 야다. 야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예? 남자가 있는데, 한두 번 만났어요. 한두 번 만난 남자가 갑자기, 어? 나한테 막 키스하려고 그러고, 막 내 몸에 손을 대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몸을 그냥 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어퍼컷 아, 뭐 훅이 날아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우리 은실 집사님만 해도 벌써 엽차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이곳이 나를 좀몇번 만났다고 막 내한테 막 그냥 달려들면 이거 막 진짜 막 엽차기로 나가죠 그냥 막 어?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로 막 뒤돌려 차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언제 그렇게 내 몸을 건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키스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나요? 결혼하고 자, 예. 정말 서로가 잘 마음을 통하고 서로가 잘 알아가고 사랑의 느낌이 서로가 상호간에 들 때, 예? 그럴 때 키스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거지. 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몇번 식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다 막 응? 육탄 공격으로 달려들면 이거 그냥 뭐 그냥 예? 진짜 뭐 어퍼컷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침은 언제예요? 아니,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좀잘 생각하시면서. 자, 그냥 아무 관계에서, 아, 물론 요즘에는 뭐 그냥 뭐안 그래도 그냥, 응? 요즘 애들은 좀 달라갖고 뭐 첫날부터 뭐 그냥 뭐 그냥 육탄 공격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 호응이 없네. 이렇게 아니 지금 요지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고요? 지금 야다가 동침한다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동침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예? 그런 관계는 그냥 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통성명하고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관계예요? 그냥 이렇게 통성명으로 하는 예수가 누군지 안다. 이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호와를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예, 질문의 진의를 모르겠어요? 아, 또 딴지를 걸고 들어오네. 아니, 얼마나 아시는 것 같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좀더
좀더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그분과 동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답답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오직 예수를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는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예수를 알 수 없고요. 예수를 알 수 없으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도대체 얼마나 여호와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요 부분 6장은 예, 다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뭐 이해는 다 되셨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죠? 윤주 집사님하고 임희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래요?